정부와 여당이 언론 장악을 위한 폭력이 갈수록 가관입니다. 학폭에 이어 엄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해임 후 방통위 대변인을 한국교원대로 발령을 보냈습니다. 방통위 설립부터 방통위 업무를 맡은 공무원을 교육 업무를 담당하라고 전보 조치한 것입니다. 반면 MB 청와대 출신 감사원 관료를 방통위 사무처장에 임명했습니다. 사무처장은 통상 방통위 내부 인사가 전문성을 갖고 하는 직책이지만 낙하산으로 꽂았습니다. 때리고 보내버리고 가해자와 연관된 사람을 안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명백한 폭력입니다. 방통위부터 폭력으로 길들이고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폭거입니다. 여당은 짜고 치듯 방송, 통신, 포털 개혁을 주장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털과 자율기구인 재평의를 좌지우지하고자 하는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마치 집단 폭력을 연상케 합니다. 정부 여당은 방통위와 언론 환경에 대한 폭력과 폭거를 중단하십시오. MB의 과오를 되풀이한다면 MB의 결과를 맞이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곧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MB 시절 방송 장악에 앞장섰던 정순신 시즌2 이동관 특보를 내정한다고 합니다. 학폭에 이어 엄폭입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MB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 MB 사면위원장을 맡아 사면 복권에 추징금까지 면제해 주더니 이젠 MB맨의 부활입니까? 인사검증은 하셨는지요? 이번에도 몰랐다며 책임엔 나 몰라라 하실 건지 여쭙습니다.